과거에 이런 보험 가입하셨다면 무조건 정리하세요. 무조건.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함께 주말도 활기차고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되게 넉살이 두꺼워졌죠. 제 얼굴이 뭐 그게 기분 좋다고 제 얼굴 보고 활기차냐고 하냐고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네요. 제가 원래 좀 넉살이 두껍잖아요. 네. 자, 오늘은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보험들 피해야 되는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가입되었으면 무조건 해지나 정리를 통해서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라이나 생명이에요. 자, 라이나 생명은 지금 많이 가입하는 치아보험, 치매보험 나름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뭐 5년이나 10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TM, 전화로 가입하는 텔레마케터죠. 가입하는 뭐 집중케어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수술비 보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라이나 생명은 거의 다 대면으로 가입을 안 하고요. 전화로 이제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가입을 한 건 하다 보면 아, 이분 정말 호구구나, 호갱이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두 건, 세 건, 네 건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시키거든요. 근데 라이나 생명 보면 전체적으로 10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10년 뒤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수수비, 종수수비 물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종수수비 보장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일단 갱신형이고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일단은 손해보험처럼 뇌혈관, 뇌졸중이 아니고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인 질환 수술비에서만 보장이 되고, 성인 주요 질환 수술비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수술비나 손해보험에서 모두 보장이 되는 질병 수술비, 아니면 보장 한도가 높은 특정 질병 수술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상해 쪽이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진단비나 갱신형 그리고 수술비 쪽 많이 취약하고, 그래서 보험료 싼 맛에 뭐 20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많이 가입하는데 그런 짜잘한 거 거의 다 가입하는 사람들 보면 3건, 4건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거의 증권을 봐보세요. 라이나 생명 몇 건 가입되어 있나. 거의 다 보면 한두 건 아닐걸요? 3건, 4건 그게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싼 맛에 가입한 건 제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싼 맛에 가입을 했지만 보장 내용이 그닥 보험료 대비 형편없다. 내 건 다섯 값 치면 10만원, 11~12만원 초반대 되니까 차례 정리하시고 비갱신형으로, 아니면 진단금이나 수술비 쪽 좀 굵직하게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나 생명 건강보험은 피하셔라. 자, 두 번째는 우체국 보험이에요. 자, 제가 그전에도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우체국 보험은 뭐 나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그리고 내용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우체국 보험은 증권이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올터치 상해보험 아니면 생명보험 약간 쓰다 보니까 좀 전에 라이나처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되고요. 뭐 수술비는 생명보험 뭐 약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진단비나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뭐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유사암이죠. 이제 생명보험 소외감이라고 하는데, 갑기경제 아니면은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생식기암이 일반암의 10% 20%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험처럼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보험, 또한 나라에서 운영하고 또 유사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의 통제하에 제재를 안 받거든요. 나중에 보험금 못 준다고 하면 따로 클레임을 걸거나 따로 민원을 이제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받기도, 물론 보험금이 잘 나온 편이긴 하지만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할 때 저희가 따로 클레임 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우체국 보험 조심하셔라. 자, 세 번째는 삼성화재 상품이에요. 자, 삼성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뭐 비갱신형, 뇌혈관, 뇌졸중 있어서 뭐 또 지금 이제 3월 달에 종수술비죠. 8종까지 수술비가 나오고 5대 기관, 뇌혈관 허혈성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2019년 전에는 이제 생명보험처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있고요. 또 종수술비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갱신형이에요. 3년 갱신으로 보다 보니까 주기약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요. 왜냐?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보험료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화재, 뭐 삼성화재 전속 설계사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삼성화재 증권을 뜯어보면 어린이 보험이든 어른 보험이든 암보험이든 일반 암처럼 보장이 안 되고요. 많은 부분에서 생명보험처럼
뭐 뇌출혈 급성 그리고 일반암이 아니고 생식기암 유사암이 거의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납입면제도 그렇고 뭐 그렇게 썩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삼성화재 이제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삼성이란 브랜드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해요. 물론 설계사분들도 내용에 대해서 그닥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 삼성화재 보험 잘 나오고 지금 좋아. 근데 건물화재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은 나름 쏠쏠히 괜찮아요. 근데 건강보험은 2019년 미만의 가입자는 많이 좀 리모델링 하시던가 부분적으로 해지나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종신보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CI 종신보험이죠. 일단 요즘에 종신보험은 많이 형태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암, 그리고 요즘에 생명보험도 워낙 좋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그리고 표적치료, 그리고 뭐 양성자치료까지 많은 부분에서 저렴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종신보험도 많이 특화돼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CI보험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색이기 때문에 질병코드가 뇌출혈 급성신경색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중대한 암 같은 경우도 CI 종신보험에 사망보험이 1억 있으면 50%나 80%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망했을 때 20%나 나머지 남은 20%나 50%를 지급받는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솔직히 CI보험이 설계사한테 실적이 많이 잡혔어요. 그만큼 고객한테는 많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빅3죠. 삼성, 교보, 하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뭐 생명보험 약간을 쓰다 보니까 뇌출혈 급성신경세만 되고 암도 뭐 지금처럼 유사암이나 아니면 소외감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많이 일반암에 전체 다 보장이 안 되고요. 그 납입면제도 그렇게 보장이 안 되고요. 보험료도 비싸고 또 3년 갱신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실손특약이 껴있으면 실손 때문에 뭐 어부지로 정말로 유지한 사람도 있어요. 주계약 낮추고 그런 분도 좀 아쉽죠. 병력이 없다고 하면 손해보험사나 단독 실손으로 아니면 착한 실손으로 얼른 전화하시고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은 병력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유지를 하셔야죠. 5년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니니까 5년 뒤에 병력이 없으면 이제 실손보험으로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사항에서 이제 제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라이나 생명, 두 번째는 우체국, 세 번째는 이제 CI 종신보험, 자, 네 번째는 기존 2019년 전에 삼성화재. 이 네 가지 상품에 대해서 가입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이제 증권을 본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삭감 아니면은 뭐 부분 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무해지 보험과 비교를 해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뭐 주말 토요일날 요일날 저는 항상 불철주야로 출근하고 또 이제 상담 가능하니까 문자나 톡 아니면은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